진짜. 앞에까지 주시면 먼저 그래. 어? 이만큼이 무슨 아니, 그 내일 푼다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줄게. 소리야? 세 개는? 뭐야? 자, 애들이 모일 만한 얘기였어, 그때. Creative professions. 어떤 직업이라고? 창의력 직업 군의 본질이 어땠었대? 본질 한번 얘기해봐. 본질이 어때? 그렇잖아. 그게 포인트 아니야. 그렇잖아? 예. 이 창의적인 직업의 본질이라는 건, 근데 나 서치 대 어떻게 해석한다고? 그러한 것이다. 자, 어떤 것이라고? 어떤 것이라고? 작가나 화가들의 직업적 활동이 계속해서 우리 서브젝트 A to B, 그러면 뜻이 뭐라서? 목적어가 뭐고 싶어 하냐. A가 B밖에 하다라 그랬지. 자, 그럼 여기서 뱀이 누군데? 그들이 누구야? 작가와 화가. 여기도 themselves 쓰면 안 돼요. 왜냐면 얘들 주어가 얘거든. 그치? 얘랑 다른 말이야. 그래서 지금 그들이 캠프에서 the dangerous persecution, 우리 persecution이 뭐였어? 핍박, 박해. 근데 예술가에 있어서 핍박, 박해가 뭐라고 하세요? criticism. 비평을 받게 한다라는 거야. 자, for, what, 뭐였어? What they have expressed in the form of work of art 이렇게 되고, 자, 뒤에 what이 써졌는데, what이 관계대명사 what이지? 관계대명사 what은 명사절에 나오니까, 전치사 뒤에서도 뭐, express의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저기 which나 됐으면 틀려. 그들이 예술의 작품 형태로 표현해 왔던 거, 예술 작품 형태로 표현했던 게 뭐니? 예술과 작품이잖아. 거기에 계속해서 비평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한다라는 게 이제 포인트야. 자, the expression of the thoughts and ideas of the creator에서 끊어볼게. 그러면 이렇게 창작자, 예술가들의 아이디어와 생각. 얘들 예술가들의 아이디어와 생각의 표현이 뭐니? 그 사람들의 창의력이잖아, 이제. 자, 얘가 이제 센트럴합니다. 센트럴 무슨 뜻이었어? 중요해. 어디 있어서는. 이러한 직업의 어떤 실행에 있어서. 얘들 예술가의 직업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라고? 예술가들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과 아이디어가 표현되는 게 중요하잖아. 자, 그러면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the mind of the author. 자, 이 저자의 생각이라고 표현했어. 그 저자의 생각이 provides 제공을 하는데, 자, 뭐를 제공한다고? the raw material 이거 있어. 원자료, 그죠? 원재료를 모든 문학 작품과 예술 작품에게 제공을 해준대. 그럼 얘들아, 이 raw material이 이 원자료가 지금 알려주는 게 뭐냐? 예술가의 생각과 아이디어야. 그 아이디어가 머릿속에서 원재료로 나와. 그러면 그게 예술 작품으로 가공이 돼 있지. 하나는 책으로 나오고 하나는 미술품으로 나와. 그게 중요한데 어쨌든 그게 계속해서 핍박의 대상이 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at the same time 동시에 this expression 여기서 그때 순서 잘 보라 그랬지. 이 표현, 이 표현이 뭔데? 예술가들의 생각과 아이디어 표현. 그러니까 이런 걸 얘기해 주지, 그치? 자, 뭐 동시에 뭐가 동시에야? 아, 얘가 지금 중요하고 얘가 여기 원 자료를 갖다 제공해 주는데 동시에 이 예술가들의 표현, 자기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나 아이디어 표현이 자, 이제 consistently subject to be subject to로 쓰면 의미가 뭐라고? 받아야 한다라는 얘기지. 끊임없이 뭘 받아야 돼? 자, evaluation 뭘 받아? 뭐야? 아까처럼 막 지금 평가를 당하고 평가를 받고 비평을 받고 이렇게 계속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 예술가들은 직업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라고?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아이디어나 생각을 표현해야 돼. 근데 동시에 문제가 계속 나와. 같이 표현해놓으면 그게 크리티시즘의 대상이 돼. 비평을 계속 받아야 돼. 평가 나있지? 자, 근데 뭐에 따라서 얘네가 평가를 받냐가 나와. 자, 우리 according to criteria. criteria가 뭐였어? 아니, 단어 시험 봤잖아. 아, 단어 어디에 뜨는 거야, 도대체? 뭐야? 야, 니네 단어 같이 펴. 단어 펴서 같이 봐. 아니, 단어 시험 이렇게 못 뜨는 거야? 전적이 여기 나왔대요. 미안해, 봐요. 미리 한 사람 아닌 거 같고? 아무도 없어? 그거를 기대하시고 하신 말씀이라는. 내가 미친 거지, 그치? 기준이에요, 기준. 앞에 봐. 그치, 내가 너무했네. 얘가 근데 크라이테리아가 복수 형태야. 잘 봐, 얘들아. 수잘 봐. 얘가 복수 형태고 내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잖아. S로 끝나는 명사만 있는 게 아니라 A로 끝나는 명사 복수형 있어. 너희 박테리아,
복수고 media 복수야. 오케이? 자, 그럼 얘들아, 얘의 단수형은 criterion이야. 이렇게 써야 돼. criterion. 박테리움. 자, 그러면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받는다라는 거지. 자, 뭐의 기준이야 볼게요. 자, 우리 social acceptability를 이렇게 하이라이트 했죠. 이런 거 빈칸 뚫기가 되게 좋아. 무슨 기준에 따라서 이 예술가들의 작품의 비평을 받냐라는 거야. social acceptability가 뭐야? 사회적인 용이성. 무슨 말이야? 사회에서 이게 받아들여지냐는. 그러니까 이런 거 내가 저번에 얘기했잖아. 어떤 작품을 딱 만드는데, 이거는 사회적으로 외설의 문제가 있어서 안 돼. 이건 사회적으로 정보를 비판해서 안 돼요. 사회가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의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받는다는 얘기야. 그거 무슨 다른 사회 평가하는 게 아니야? 맨날 알잖아. 얘네 작품 나왔을 때, 아, 이 작품 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출품이 안 되는 것들도 있어. 이게 중요한 거지, 그치? 자, when is criteria? 선생님, 아까 중요하다는 게 이거야. criteria가 복수라 그랬잖아. this가 아니라 this 수식 받을 때, 오케이? 그리고 동사는 become 적격 복수 동사를 받아줘야 돼. 자, 그러면 이러한 기준들. 자, 여기서 순서 다시 한번 끊어볼게. 이러한 기준이라면서 아까 기준이 criteria가 저기 나왔으니까 이렇게 이어지겠지. 그치? 자, 이러한 기준이 become extremely restrictive. 이런 우리 become 동사는 누구랑 쓴다고? 형용사랑 쓴다 그랬지. 그럼 여기다 restrictive가 제한적이냐는 형용사고, 얘를 부사가 이렇게 꾸며주면 너무 제한적인데. 아까 얘기했잖아. 얜 이래서 안 돼요. 쟨 저래서 안 돼요. 얜 이래서 안 돼요. 쟨 저래서 안 돼요. 그럼 얘들아, 예술가들이 작품 어떻게 되냐? 그치? 그 다시 말해서, 이 사회적인 용이성 기준이라는 게 너무 제약적이면 그렇게 되겠지? 자, as in Soviet Russia 돼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이 as가 뭐뭐에서 처럼인데, 소비에트 러시아가 구소련이야. 구소련에서 참, 아이고야, 잘 자네. 수업 시간에 자. 집에서도 자. 학교에서도 자. 이제 난다잘때 컴퓨터. 그지? 그리고 또 수업 시간에 자. 학원에서 자. 집에서 또 자. 그지? 그리고 난다잘때또 게임. 그지? 인생을 한번 생각해봐. 인생 한번 생각해봐. 그게 100살까지 그렇게 되면 좋을까? 남들 일할 때 자고. 그치? 남들 학교 다닐 때난또 자고. 남들 다잘때난또 게임. 환장, 환장, 환장. 뭐라고? 백살인데 맨날 자고 할수 있어. 아니, 그니까, 그거를, 얘들아, 그게 습관이야. 너 얼마나 쉽게 알아? 계속 자면 죽어 쓴다는 거예요. 자, 앞에 봐. 얘들 여기 앞에 생각. 야, 앞에 이상하다. 너 어떻게 자꾸 내 목소리에 남자 목소리가 같이 나야 나? 나 무슨 악령이었나 봐. 내가 말하는데 이거 내 남자 목소리 같이 나오는데 누가 얘기한 거야? 나랑 지금 뭐지? 이상하네. 얘들아 여기 앞에 생각된 거는 자 구소련에서 그랬던 것처럼이니까 뭐 했던 것처럼이야? 자 지금 이거지. 이러한 비판 이러한 그 뭐야 기준이 이렇게 됐던 것처럼. 어떻게 소련해? They did. In Soviet Russia 이렇게 생략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구소련에서 일어나 보지 기준이 너무 제한적이었나 보지, 그치? 그랬던 것처럼 만약에 이런 기준이 너무 제한적이 되면 it becomes 자 그게 뭐가 된대요? 자, 근데 이시 딱 봤더니 오 이상해. 이렇게 가로놓고 이렇게 밑줄을 쫙 쳐봐. 그럼 저 이시 누굴까요? 가족이죠. 얘 누굴까요? 넌 사장님이냐? 그래서 얘 누구냐? 의미상조. 얘는 등조어지. 그럼 어떻게 해석해? 저자가 만들어낸다라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돼있지. 뭘 만들어내? 창작하는 거니까. 어떻게 창작을 해? 자유롭게. 그렇잖아. 얘들 우리 작가라는 사람은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걸막 자유롭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안 돼요. 저것도 안 돼. 너무 제약적이 되면 작가가 실제적으로는 자유롭게 창작 활동하는 게 불가능해진다는 얘기야. 그렇지? 그렇게 되겠지? 자, 폴트 대지 리즘부터 또 이렇게 그 순서로 끊어. 이런 이유 때문에 얘들아 마지막에 이런 이유가 여기에 나와요. 앞에서 잠깐 봐. 아니 문맥에서 폴 대지 리즘이 맨 문장이 뒤로 가겠지. 왜냐면 이런 이유라는 거 앞에 통틀은 이유야. 어떤 이유? 너무 지금 뭐 사회적으로 용이성이 너무 제약적이고 기준의 평가를 받아야 되고 뭐 이런 거. 그래서 여기 맨 마지막 문장으로 들어가. 자, 그럼 이유이기 때문에 it is especially important that 하고 자, 얘들아 이거 주장 문제니?
그치, 그래도 여기가 주장문이야. 중요합니다. 여기가 주장문이 되고, 이시 가조가 대절 진조구조야. 자, 그럼 여기가 잘 봐야 되겠죠. 여기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거니까. 자, 센설식이 나한테 다 높여봐. 의미가 뭐야, 센설식? 검열. 검열이 뭐야? 지우개. 기준을 두고, 아니야, 얘들아, 기준을 두고서 평가하는 게 검열이야. 검사하는 거구나. 자, 그러면 이제 어게인스트 발표. 어게인스트가 어떤 의미라고 했어? 반대하는 의미라고 했잖아. 자, 그러면 창의적인 표현에 반하는 검열. 그럼 뭐죠? 창의적인 표현을 했는데 너 이거 안 돼. 너 이거 안 돼. 이런 검열. 얘가 비가 나와 있네. 얘들아, 근데 비가 원형으로 나올 수 있는 조건은 어떤 조건이었어? 우리 그때 배웠었잖아. 생각이 안 나? 아니, 원래 비동사는 저렇게 원형으로 못 나오잖아. 우리 이 친구가 슈드가 빠져있는 거야, 슈드. 그치? 왜 그러냐면, 앞에 important라는 단어가 보이는데, 보통 이제 슈드라는 의미가 들어가는 게 뭐, 제안, 명령, 요구, 주장, 권유, 이렇게 얘기하지. 앞에 important나 뭐, critical, 중요한 표현에서도 당위성이 슈드가 돼.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해야 합니다. 의미예요. 저기 슈드 빠져있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슈드 빠져있는 거 기억해. important, 슈드야.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돼서 슈드 빠져있어. 여기 should 빠지는 거 should be 이렇게 돼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뭐냐? 창의적인 표현에 반대하는 그 검열도 should restricted, restrained by 우리 restrain 의미 뭐야? 이거 저번에 니네 학교에서 이거 책을 다 적어줬었는데. 제한하다, 체인, restrict는 똑같고 limit하고 똑같지. 그럼 여기서 이제 수동문으로 써줘. 얘도 제약이 돼야 된다라는 거야. 그럼 검열로. 자, 뭐에 의해서? low cost 뭐에 의해서? 법과 관습에 의해서 얘도 규정이 돼. 그러면 다음 시간 볼게, 얘들아. 아까 예술가가 표현한 expression, 이렇게 있단 말이야. 얘를 누가 지금 막 못하게 제약을 하냐, 아까? 아까 놨던 criteria가 그러겠지, 기준. 그치, 사회적인 기준. criteria가 얘를 막 제약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말하는 건 뭐야? 그 기준도 누가? 법이나 관습이 제한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거꾸로. 야, 이 법이나 관습이, 야, 기준, 너 너무 심하네. 너 그렇게까지 하면 안 돼. 제약적이면 안 돼.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치? 그래야 이 크라이테리어가 검열할 때 얘를 조금 덜 제약적으로 하겠지.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어쨌든 예술 작품을 막 검열하는 이 검열도 지금 법과 관습에 의해서 좀 규제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너무 지금 막 괴를 갖다 탄압을 하면 예술가들의 표현을 못한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마지막에 보니까, 자, 우리 censorship should not become so powerful을 보는데 우선 문법적으로 좀 봐줄게. 자, 우선 이제 was나 별표를 딱 쳐봐. 자, 우리 오늘 무슨 접속사야? 등위 접속사야, 등위 접속사. 자, 그럼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so powerful, so invasive,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둘다 앞에는 얘도 should not become 빠져있는 거야. 그 부정을 해석해줘야 돼. 안 깨지. 이거 괜찮네. 얘부터 졸려. 이거 해야 되겠다. 맞아. 일단 연습 좀 하고. 갑자기 또 하라 그래. 근데 얘들아, 여기에는 as to 동사가 붙어 있고, 여기는 대절이 붙어 있다라는 거. 그치? as to가 붙으면 동사 와주고, 대절이 붙으면 절이 와주면 돼. 자, 우선 해석해 줄게. 자, 검열은 되어서는 안 돼요. 이렇게 되지. 어떻게 되면 안 된대? so how. 이게 왜 못하지, 이게 갑자기? 이게 저기, 뭐냐? 이거 잘 옮겨라. 자, 어떻게 되면 안 된대? 너무 강력해지면, 너 누구니? 이게 뭐야? 야, 우리 얘만 또안 오네, 있어? 너 너무 자연스럽다. 어, 지금 와? 야, 앞에 봐, 앞에 봐, 앞에 봐. 자, 얘들아, 어떻게 해석한다고? 너무 강력해서는 안 돼. 근데 여기 왜 파워풀 형용사야? become이잖아. 그때? 자, 뭐할 만큼? 얘들아, 우리 so, 잠깐만 적어봐. so 형용사, 무사, as to는 뭐뭐 할 만큼 뭐뭐 하다야? 너 포장학과 할 거야? 뭐 이렇게 곱게 싸고 있냐? 아, 적어! 그거 그렇게 버리지 말라고 나왔잖아. 다시 다 펴야 된대. 아유, 진짜. 자, 얘들아, 어쨌든 좀 적자. 좀 적자. 그러면 검열이 너무 강해서는 안 돼요. 자, 뭐할 만큼? As to inhibit. inhibit이 뭐야? 강해하다, 막다, 억제하는 거지. 억제하는 거지. 억제할 만큼.
또는 정비 프리벤트 병렬이야. 뭐할 만큼? 막을 만큼. 프리벤트가 미리 막는 거잖아. 미리 나오기 전에 막는 만큼. 뭐를? The exercise of the creative profession. 얘는 exercise 연습 아니야? 실행이야. 창의적인 직업군의 일로 받는데 그 일을 미리 막고 저지할 만큼 검열이 너무 강력해서도 안 되고 또 너무 인베이시브해서도 안 된대. 인베이시브가 뭐야? 치명적인 거지. 막 침범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건데 얘들아 이 so 형용사 부사의 첫 번째 대시야. which 써도 안 되고 what 써도 안 돼. 또 so 형용사 부사 대시야. 너무 치명적이어서도 안 된대. 뭐할 만큼? The contribution. contribution이 뭐야? 기여. 뭐의 기여야? 자, 창작자, 작가와 예술가들이 얘들 컨트리뷰트는 투랑 같이 쓴다. 사회하는 기여가 자, remains realizes. 자, remain 무슨 동사야? 유제동사잖아. 유제동사는 뒤에 누구야? 형용사 주제. 얘들 우리 realize라는 동사 의미가 뭐냐? 실현시키다라는 의미 있지. 그럼 이렇게 쓰면 실현된. 형용사지? 분사형 용사 어디 붙으면 실현되지 않은. 실현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게 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뭐이 사람 뭐라고? 예술 작가들은 창의력 표현을 자유롭게 해야 돼. 근데 자꾸 검열이나 기준을 만들어 놓고 사회적 용이성에 따라서 얘는 안 돼, 쟤는 안 돼. 막 너무 강력한 검열이나 너무 치밀적인 검열로 이 창작의 표현을 갖다가 막고 예방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사회에 할수 있는 기여들이 실현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던 예술 작품이 나올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그치? 그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자, 주장은 뭘까요? 2번 이제 창작 표현에 대한 검열도 법과 관습으로 제한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얘기겠지. 그치? 자, 얘들 우리 5강을 건너뛰고 5강은 우리가 보강 시간에 들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지금 뒤가 바로 5강이니? 5강이야? 5강 1, 2, 3, 4, 그다음 6강이 1번까지를 건너뛰고 6강이 2번으로 가. 6강의 2번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6강 2번 뼈. 야, 지금 웃을 때가 아니야. 자, 얘들 있잖아. 첫 단어 앵커링하고 어저스먼트를 밑줄 치고 지금 저 단어 두 개를 자, 빨리 외워. 내가 의미를 알려줄게. 기준점 설정과 조절. 요거 용어야, 용어. 기준점 설정과 조정의 앵커링의 어저스먼트. 외우세요, 지금. 얘는 주변에 안 보이는 없어? 원래 이 자리에 안 돼. 아니, 안 왔어. 제가 그냥 걔 걱정이 없는데 그건 뭐죠? 정말 우리 좋은 거야. 정말 애들이 마음이 무지 너희 가영랑 친하잖아. 전 세상에 가영이 영상 보면 되게 서운하게 되고 그렇구나. 야 앞에 봐. 얘들아 이거 설명 잘 들어. 앵커가 뭔지 아는 사람? 앵커. 같이야. 그래서 있잖아. 이제 그림 연습했다. 이거는 우리가 바로 알아볼 수 있어요. 어? 같이인데요? 아, 춤. 예, 이게 뭐 하는 거야? 진정. 쟤를? 뭐래? 뭐? 진정. 얘들 같이 뭐 하는 거게? 진정. 걔가 어떤 위치에서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키게 다치잖아? 얘들아, 이게 앵커링이라는 게 기준점 설정이라는 거야.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기준을 딱 둔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서 움직이지 않게 딱 고정시켜 놓는 게 기준점 설정이야. 되게 어려운 용어인데, 근데 이 용어가 경제에서도 쓰이고 심리학에서 쓰여. 그러니까 우선은 내가 경제학에서 한번 볼게. 나 여기 이런 의미야. 예를 들어 물건을 딱 사러 갔는데 이 물건 위에 여기에 희망 소비자가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25,000원 이렇게 돼 있고 25,000원. 그 다음 밑에는 판매 가격. 23,000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희망 소비자 가격을 딱 보면 이 마음속에 얘가 기준점 설정으로 딱 25,000이 세워져. 그랬을 때 얘를 보면 어떻게 느껴질까? 싸게 느껴집니다. 오케이? 그게 기준점 설정이야. 그러면 니네가 보통 우리 중고나라 같은 데 줄게. 중고나라에서 물건을 내가 팔 거야. 그러면 나는 처음에 비싼 가격으로, 아, 내 물건 하나 있는데요. 10만 원에 팔게요. 이렇게 기준점 설정을 해놔. 그치? 그래 놓고 나서 여기서부터 얘들아 조금씩 조정이 나갈 수 있잖아. 네고를 해갖고. 아, 얼마 좀 깎아주면 조금씩 깎아내려가. 이런 게 기준점 설정이고. 내가 물건을 살 때는 싸게 부르겠지. 아이고, 2만 원에 주세요. 싸게 불렀다가 거기서, 그럼 2만 5천 원이요. 2만 7천 원이요. 이렇게 기준점 설정하고 조정해 나가는 게 기준점 설정과 조정이야. 되게 어렵지? 근데 이제 그건 경제에서 얘기고, 여기서 내가 보니까 심하게 표현을 하는데, 나중에 듣고 나서 내가, 내용은 어려운데, 보통 내가 보면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문제를 어렵게 잘안 내. 쉽게 내니까 우선 잘 몰라, 근데 어디서. 자, 기준점 설정과 조정이라는 게, can similar fact 그러면 상당하게 영향을 끼쳐요. 이렇게 돼 있어. 자, our, 자, retrospective 하고, 얘들아, 레트로를 비춰봐. 니네 레트로가 무슨 뜻이야? 요즘 애들이 얘기 많이 하는데. 복고잖아, 복고. 복고풍의 레트로. 레트로는 최고적의 이전의 일이니까, 스펙트라는 게 관찰하는 거 보는 거야? 회고적으로라고 해석을 해. 회고가 뭐야? 과거의 일을 본다라는 얘기야. 자, 그럼 얘가 어디에 영향을 끼치냐? 우리 회고적, 개인의 기억에 영향을 끼친대.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개인의 기억이라는 거는 심적인 표현이니까. 아, 여기까지 보면 얘네가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자, 밑에 볼게. 자, while such memory, 근데 while은 여기서 대조 표현으로 반면에로 해석을 했는데, 자, 이러한 기억들, 이 기억이 뭔데? 과거의 기억이야. 한번 상상해봐. 과거의 상황을 내가 딱 기억을 해. 이 기억은 이제 introspectively processed with drafting up이 보이고, 얘가 부사로 니네가 아무리 그 뭐냐, 그 답지가 말아. 이거 뭐라 그러냐? 성찰적으로 이렇게 놨어. 성찰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into로는 아니야. 아까 스펙틀리가 뭐라 그랬어? 보다라는. 안을 들여다본다. 안을 들여다본다는 거 내가 과거에 내 일을 볼 때, 내가 내 안을 쳐다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억이라는 것은 안을 들여다보는 과정이라는 거야. 그치, 과정. 어떤 과정? 아까 밑에 드랫적이 나와있지. 드랫적이 뭐 하는 거야? 들춰내다. 들춰내는 과정이에요. 일단 우리 들춰낸다라는 건 언커버리야. 드러내는 건데. 그러니까 뭐를 들춰내는 과정이냐? 이렇게 끊어줄게. What actually happened? 끊어줄게. 자, 우리 what 앞에 명사 안 보이지? 그치? 그 다음 what 뒤에 주어가 없어요. 그러면은 실제로 일어났던 거. 자, 봐봐. 실제로 일어났던 거라는 것은 나의 과거의 경험이라든지 어떤 사건을 얘기해 주는 거야. 자, 이벤트라든지 이걸 얘기해 주는 거야. 자, 그러면 한번 생각 다시 한번 해볼게. 기억이라는 것은 과거에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나 경험을 내 안에서 들춰내는 과정이에요. 그치? 내 안에서 내가, 아, 내가 이랬었지라고 들춰내는 과정이래. 근데 잠깐 볼게. 여기 에러가 붙어 있어. 그럼 우리 부사란 말이야? 근데 부사가 누구로 꾸미냐? 형용사나 우리 꾸미는데 그게 명사밖에 없지. 그럼 얘네가, 아니, 명사 꾸미는 형용사 아닌가요? 할수 있지. 얘들, 얘가 얘를 꾸미는 거야. 니네, 선생님이 비동사 뒤 형용사 온다고 얘기했던 그 형용사는 비동사의 뭐를 얘기해 주는 거고, 비동사도 동사기 때문에 부사가 꾸며주는 거야. 안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이렇게 돼서 부사가 나와주는 거야. 오케이? 다음 다시 한번 되게 내용이 어려워. 자, 어쨌든, 기억이라는 것은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내가 내면적으로 들춰내는 그런 어떤 행위야. 가정이지만, 이렇게 되지. 자, it is to a large extent로 괄호 묶어. 얘가 사실 얘는 부사부라서 뒤에 있던 애 앞으로 끌어왔고, 이렇게 it, 그것은 그게 뭔데? 자, 지금 기억이라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게 수동 구조예요. anchored by. anchor이 아까 뭐라고? 기준점을 설정하는 거니까, 기억이라는 것은 기준점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어디에 되어 있냐면은, our current beliefs and feelings. 이게 중요한 거야.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기억하는 거에 기준점이라는 게 우리의 현재 믿음이라든지 우리 현재 감정의 기준점이 될 때. 일단 우리 현재를 뭘로 바꿀까? present로 바꿔줘야지. 그걸 이상하지 않아?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왜 기준점이 현재이냐라는 거야. 내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 과거에 내가 A라는 애랑 정말 치고받고 싸웠어. 둘이 정말 원수지간이었어요.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얘랑 나랑 절친이 되는 거야. 절친이. 자, 그래서 과거에 얘랑 나랑 진짜 앙숙지였는데 지금 얘랑 나랑 절친이 됐어. 근데 내가 오늘날 누가 나한테 A라는 사람이 어때요? 라고 물어보면
내가 이 사람을 과거에 쌓았을 때로 생각을 안 하고 지금 상태에서 오케이 좋지 나랑 베프야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그치? 자,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사건도 우리가 기준점을 현재에 맞춰서 우리가 이렇게 심리가 그런 거야. 이게 과거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 근데 그 사건의 기준점은 현재야. 내 현재의 기분에 따라서 그 과거의 사건이 왜곡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야. 되게 어렵지, 내용이. 그치? 자, 요 표현은 아주 큰 표현이야. 니네가 몰랐어도 알아도, 아, 과거에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을 우리가 회고할 때그 기준점 설정은 현재 나의 믿음과 감정의 기준점이 설정이 되어진다. 이거 꼭 기억해. 알겠지? 그럼 너가 너 지금 눈 돌아가려는데 내가 쳐다봐서 돌아왔어. 너 지금. 내가 지금 한 아이를 살린 거지. 자, 우리 this principle. 이러한 원리. 이 원리가 뭔데? 이 원리는 나한테 선, 이 원리가 중요한 이 원리가 뭐야?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이 현재를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는 거. 그치? 자, 이게 has been well established 끊어보고 자, 얘들아 이게 시제 뭐니? 현재 완료 태는 뭐니? 수동태야. 자, 우리 establish가 뜻이 뭔데? 설립하다니까 뒤에 목적어가 없지. 설립하다 보면 뒤에 목적어 있어야 돼. 뭐뭐를 설립하다? 목적어 없으니까 수동 구조야. 잘 확립되어 있어요. 이 원리가. 어디에? both A and B지. 자, 우리 psychological laboratory 그러면 심리학 실험실에서도 얘가 잘 확립이 돼 있고 surveys 조사에서도 잘 확립이 돼. 아까 진짜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아까 이런 기준점 설정이 현재 되어 있다라는 것은 심리에서도 쓰이고 조사에서도 쓰여진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이렇게 어려운데 설명을 안 듣는 애들은 뭐야? 자, 우리 what we have at the time of record 밑줄을 쫙 쳐볼게. 자, 이제 동그라미 쳐놓고. 자, 지금 주어 자리에 누가 나와 있는 거야? 관계대명사 what이 나왔지? 얘들아, 우리 what 앞에 명사가 없는 거 확인했고, 뒷문장이 완전해? 뭐가 없어? 누구의 목적? 목적은 없잖아. 가지고 있다, 뭘 갖고 있는 게 없잖아. 그래서 what을 써주는 거야. 그럼 해석을 하면, 우리가 가지는 것, 이렇게 되겠지. At the time of recall, recall이 뭔데? 회상이잖아, 회상. 떠올리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하고 떠올리는 시점에 우리가 가지는 거 이렇게 돼. 보통 왓은 단수 취급인데 저번에 우리 멀티네이션은 펌즈만 복수로 써줬어요. 그치? 자, 그것은 얘들 애프터홀은 뭐뭐 후회 아니야. 결국에라는 부사야. 결국엔 only our current state.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야? 과거에 우리가 떠오르는 시점에 딱 가지는 것은 결국에는 단지 우리의 현재 상태라는 겁니다. 알겠어?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이 있지만 그 사건을 회고할 때너 그림 그리시던 거야? 어, 네. 미안. 내가 너무 성공했구나. 색칠한 줄 알았어. 그렇게 보였을 수 있지? 자, 어쨌든 봐봐. 과거를 상기하는 시점에 우리가 가지는 것은 결국은 우리 현재의 지금 상태나 믿음이야. 내가 그렇게 지금 믿고 있는 게 과거가 그 사건이 왜곡이니. 아, 과거에는 이랬었지 그랬는데 그 사건들이 현재 상태에서 걔를 회고시에 왜곡이 되어진다는 얘기야. 자, 그럼 위치는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 include s를 딱 동그라미 쳐봐. 단수가 나왔네. 자, 위치 선행사는 we have at the time of recall로 꾸며주니까 단수 취급을 해. 그리고 우리가 회상시에 가지는 것에는 이렇게 포함이 되어진대. 뭘 갖고 있냐? fragments가 뭐야? 사편, 단편들이야. 그 단편을 뭐라고 해? memory trace. 기억의 흔적들. 당연히 얘들아,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을 기억하려면 과거의 사건 하나하나의 단편들은 포함이 되겠지? 그렇겠지? 자, 그리고 뭐 우리의 과거의 경험들의 단편 하나하나들이 이렇게 되어 있을 거야. 자, 그리고 이러한 단편들은, 이 단편이 뭔데? 과거에 일어났던 진짜 사건들. 그치? 그 사건들에 대한 단편들을, 자, 요게 동그라미죠. 어떻게 되어진다고? be biased by가 뭐야? 편향되다, 치우쳐지는 거야. 자, 어디에 치우쳐질까? What we now believe to be true, to an extent much probable. 이렇게 나왔는데, 얘네 우선 왔으니까 이렇게 동그라미 쳐보자. 여기까지. 니네가 이 문장을 보면 완전한 문장처럼 보일 건데, 자, 봐봐. 자, 내가 이렇게 써볼 테니까 뭐가 떠오른지 볼게. 자, 요세 개만 써볼게. 뭐가 떠올라? 무슨 동사? 모르는 거야 지금. 사고동사냐. 머리를 생각하는 동사. 얘들아 얘가 몇 형식으로 쓰인다고 그래. 저번에 이거 몇 형식 대사가 안 그랬어 내가? 5형식.
목적어 나오고 여기 누가 나온다 알려줄지 내가? 형용사 나온다 알려줄지. 근데 보통은 형용사가 원래 중요한 게 아니라 투부정사가 나와. 그러면 형용사가 어디서 나냐? 이 투부정사가 be하고 형용사로 쓰였을 때 to be가 생략이 되고 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고동사는 목적격으로 투부정사를 갖고 와. 그럼 내가 애들 맨날 쓰는 거 있잖아. 나는 생각합니다. 메리사가 친절하다고. 자, 어떻게 써? 스펠링 어떻게 써? 메리사가 친절하다고. 그러면 이제 kind를 쓰는데 이 앞에 사실은 to be가 빠져 있는 거였어. 이렇게 to be가. 알겠어? 자, 그러면 우리 여기를 봐볼게. 얘들, 우리 이 문장 완전한 문장일까? 이 문장 완전한 문장일까? 불완전하잖아. 빌리브의 지금 목적어가 빠져있잖아. 목적어가 투부정사하다라고 생각하다 이렇게 되는데 목적어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was 써준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어쨌든 우리가 그 회상시에 가지는 것에는 과거의 사건들의 단편들이 있어요. 그 단편들이 있고. 자, 근데 그 단편들이 치우쳐지는 거야. 어디에요? 우리가 지금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것, 우리가 지금 사실이라고 느끼는 것에 편향이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선의 편향을 다시 말하면 왜곡되어지는 거야.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사실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사실의 단편들이 있는데 그 단편들이 내 현재의 믿음을 기준점으로 왜곡되어지고 편향되어져. 아까 얘기했잖아. A란 애랑 죽도록 싸워서 과거에 진짜로. 그치? 근데 지금 나는 걔가 좋아. 그럼 걔를 평가할 때 과거를 회상하지 않고 나는 지금에서 걔를 평가한다라는 거야. 알겠어? 그럼 걔랑 나랑 싸웠던 어떤 단편으로 남아있겠지만 나는 지금 현재 걔가 좋으니까 그게 단편에. 얘들 한번 봐봐. 부모들도 봐봐. 사랑해서 살다가 나중에 막 싸워. 나중에 만약에 얘들 내가 이런 말 이혼하러 닦아가지고 옛날에 사랑했던 기억 있나? 없지. 그치? 지금 죽도록 미운 것만 있는 거예요. 그치? 그때 그 순간에 진짜 과거에 지나갔던 것들은 단편으로 남아있는데 그 단편이 현실이나 믿음으로 왜곡이 되어진다. 그치? 자, to an extent라는 표현은 크게 아주 이런 정도로까지 현재 믿고 있는 것에 의해서 지금 편향이 되어져요. 근데 그 정도가 얼마냐? Much greater. 훨씬 더 크대요. 누구보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의식적으로는 알아. 사건이 있었던 건 아는데 그것보다 내가 지금 사실이라고 믿는 거에 의해서 과거의 단편이 이쪽으로 치우쳐진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지, 되고 이제? 자, 게다가 moreover. 자, 게다가 자, the organization 볼게. organization이 뭐야? 조직이야, 조직. 그치? 자, 그럼 얘들아 이렇게 묶어봐. 자, 이렇게 into를 세모차. 지금 into는 뒤에 항상 뭐가 나온다고? 결과가 나와. 자, 이렇게 가로 묶어. 이렇게 가로 묶어. 그러면 얘가 변해서 얘가 되는 거야. 자, 뭐가 변했어? These fragments of past experience. 뭐야? 과거에 이러한 경험들의 조각들이 의미 있는 패턴으로의 조직. 이렇게 되겠지. 그치? 과거에 내 어떤 그 조각들, 의미 있는 패턴이 뭐야? 현재 나의 믿음에 의해서 하나가 구성이 되는 거야. 그 패턴으로 조직이 이렇게 됐다. 자, 그럼 얘들 잠깐만 동사 이즈 동그라미 쳐놓고 후일치 한번 시켜볼게. 자, 앞에서부터 누구 지울까? 쭉 올라가다. 아니, 이제 내가 할줄 알아야지. 전치사구잖아. 얘를 지워줘야지. 그치? 또 앞으로 쭉 가봐. 또 누구 지울까? 오버 패스트 지울게요. 또 얘를 지워. 그럼 누구만 남았어? 오리게니제이션 관수잖아. 다시 말해서 과거 일어났던 사건들의 단편들이 하나의 의미 있는 패턴. 의미 있는 패턴이 뭔데? 현재의 기준으로 다시 만들어졌다. 그치? 그 패턴으로 이 조직이라는 게 even more influenced by our creativity. 계속 나오는 말은 뭐야? 우리의 현재의 믿음이나 아니면 무드에 의해서 훨씬 더 영향받는데. 무드가 뭔데? 기분. 내 기분에 따라서. 근데 특히 만약에 우리가 이럴 때더 그렇게 된다라는. 어떨 때? 자, particularly depressed or encouraged. 자, 동그라미 치고 이 이게 써야 되는 이유를 나한테 얘기해봐. 왜 ING가 아니라 왜 이게야? 사람이 좋아하잖아. 우리가 depressed 됐어요. depressed가 뭐야? 우울할 때. 얘도 수업이 느끼는 건 이게 아니야? 특히 우리가 우울할 때나 아니면 이렇게 된게 뭐야? 장려 받았을 때가 이제 그런 거지. 우울할 때는 내가 기분이 안 좋을 때. 그치? 이렇게 됐을 때 내가 기분이 되게 좋을 때야. 이럴 때 따라서 더 치우쳐지는 거야. 그냥 봐봐, 얘들아, 봐봐. 과거에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아, 근데 이제만 했어. 근데 내가 오늘 계속해서 안 좋은 일 겪으면 그게 더 크게 느껴져. 그치? 근데 내가 오늘 안 좋은 일 있었는데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아. 그럼 어때? 그게 별게 아니야. 그러니까 현재 기준이 되는 거야. 알겠어? 오케이? 이해 갔어?
자, 그럼 뭐만 해야 돼? 과거의 기억의 단편들은 내가 지금 믿고 있는 현재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기준점이 설정이 되니까 그 평가는 당연히 바이어스 되겠지. 편향되고 왜곡될 수 있다라는 거야. 그치? 이 얘기를 해주는 거야. 어렵다야. 자, 그러면 우선 잡 찾아봐. 몇 번이 답이야? 야, 이거 몇 번이야, 내가 4번? 4번? 4번인데. 일단, reorganizing이라는 게 재구성이란 뜻이야. 자, 바꿀 수 있는 말은 reconstruction. reconstitution. 첫째, 재구성이겠지. 왜? 자, 뭐가? 과거의 기억들이 현재에서의 재구성이지. 그치? 과거에 진짜 일어났던 사건이 현재에서 재구성이 되면 뭔가 왜곡이 될거 아니야. 사실 그대로가 아니라 내 지금에 따라서 상태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는 거야. 그치? 그걸 얘기해 주는 거고. 자, 1번 한번 볼게. 자, would you seek help for you? 네가 보는 것이 너를 속일 수 있다? 아니지. 보는 게 나를 속인다라고 시각적 얘기 아니고. The effect of cultural biases on memory. 일단 이렇게 바로 묶으면 문화적 편향이 기억에 미치는 영향? 문화적 편향 나왔어? 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자, 3번. Memories bias toward depression. 기억이 편향이 되어서 우울증이 돼? 아니지. 자, 5번. Age is just number.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Keep your brain active. 뇌를 계속 활동적으로 유지해라. 그 얘기가 아니었어요. 다시 한번. 과거의 기억을 현재에서 다시 구성을 하는 거야. 과거의 기억이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 만들어진다라는 얘기죠. 넘어가. 자, 이것도 제목을 한번 볼게요. 자, 얘들아, 니네 이 엘즈가 지금 접속사일까, 전치사일까? 니네 좀 찾아볼까? 왜 전치사야? 동사가 없어. 그치?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동일이 게임 썼네, 오늘. 그런 말을 그만. 자, 정치사가 잊는 의미가 로서 철원이니까 얘들아 여기까지 끊어볼게. 프로듀서, 그러면 이제 생산자, 제작자니까 생산자로서 이제. 자, 오늘 프로덕트 그러면 상품의 생산자로서. 자, 윗부터 가로할게요. 자, we are selection of green bells first. 자, 가로다. 야, 여기는 selection of 비추처. 밑에는 무슨 선택이라는 선택 아니고, selection of 뭐가 엄선한이라는 형용사, 엄선한. 엄선해 골랐습니다. 엄선한. 야, 너 진짜 정말. 뭐나 들을 거야? 어떻게 엄선한 게 선택이야? 엄선한은 형용사고 선택은 명사잖아. 나 쟤네 때문에 맨날 봤잖아. 근데 엄청나는 엄격히 선택하니까 알았어. 내일 알았다. 나 다른 것 그럼 뭐가 다른 건지 나 알았어. 모르겠어. 나 쟤네 때문에 돌아가시겠어. 저번에 근데 아주 주렁 깨버렸어. 봤잖아. 이제 TV 보여야 된다. 이런 거 나 이제 내가 확실하게 처음에 했어. 자, 어쨌든 얘들아, 알았어. 똑같은데. 자, 그럼 얘들아, 이거 뭐야? 초록색 채소들. 이거 사실 어때? 나도 이게 뭐야? 탕도 아니 너 뭐야? 자, 어쨌든 푸르른 채소의 엄선함, 그런 상품들의 생산자로서. 자, 대부터 가로 열고. 자, they were laid out along the phalanx of his spirit. 끊어보고. 잠깐만,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서 잠깐 멈출게. 자, lie 붙여 적어봐. 자, lie 의미가 뭐야? 거짓말하다. 자, 거짓말하다 3단 면허 불러. 이렇게 조용할 일이 있다. 라이드 라이드 아니야. 규칙이잖아. 자, 근데 라이가 거짓말하다 말고 또 어떤 의미 있지? 높다, 있다. 자, 자동사로 높다, 있다. 자, 얘는 어떻게 바뀌어? 내 이. 그다음에 내 인. 자, 그러면 이제 요게 원형이네. 누구 있어? 나 세티나타. 높이다, 못하, 타동사지.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바뀌어? 아니, 얘들아 봐봐. 별거 아니라니까. 잘 들어. 얘랑은 규칙 변화야. 라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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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드 레이드 레이드야. 얘만 불규칙이야. 여기서
그만둬요, 그러면. 그게 안 된다고? 흔들리네. 자, 그러면 저기 월레이드 동그라미 쳐봐. 젊으신 분들이 없으면 되게 좋잖아. 저 월레이드 동그라미 쳐봐. 그럼 얘는 지금 얘 PP네? 누구 PP야? 얘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원형이 레이아웃이야. 자, 니네 레이아웃이 뭐야? 배치하다야, 배치하다. 레이아웃이 배치하는 거예요. 밖에다 놓는다라는 게 배치하다야. 이래, 그러면 니네가 주의해야 될 거. 여기다가 레인 쓰면 안 돼. 레인 써도 안 되고, 라이드 써도 안 돼. 오케이? 비 레이드 아웃이에요. 그럼 어떻게 수동 구조니까, 자, 우리 주격 관계 대명사니까 베스트 표별세다 맞춰주고, 머리 맞춰. 어떻게 되어 있네? 어떻게 되어 있네? 배치되어 있는. 진열되어 있는. 이렇게 돼야 돼. 자, 그리고 잠깐만. 관계 대명사랑 비동사 생략할 수 있지. 이렇게 빠지면 뒤에서 분사가 레인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진열된 이렇게 돼야 돼. 레이드 아웃. 오케이? 레이드 아웃. 자, 그러면 어디에 진열되어 있냐? 얘들아, 니네 언론이란 전치사 어떤 의미야? 쭉 따라가는 게 언론이야. 예를 들어서, 아우, 지금 길거리 가로수들이 길을 따라 있습니다. 이렇게 따라가는 게 언론이야. 이렇게 쭉 이렇게 하는 언론이야. 자, 그러면 어디를 따라서 배치되어 있냐 보니까, The fullness of the display, 이때 디스플레이 진열대란 뜻이야. 진열대의 fullness라는 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끝까지야. 그러니까 쫙, 오케이? 진열대의 쫙을 따라서 진열되어 있는 그런 엄선한 푸르른 채소의 상품의 생산자로서 이렇게 돼요. 자, 봐! The chances are that까지 미쳤죠? The chances are that 주어 동사야. 의미가, 이제 단어 자체가 예고편, 니네가 알고 있는 가능성이 아니라 저 chances are that 주어 동사라는 표현이 있어요. 주어가 아마 동사일 것이다. 주어가 아마 동사일 가능성이다. 저 chances are that 주어 동사는 주어가 아마 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 소개해줘야 돼. 단어야. The chances are that 외우라고. The chances are that. 오케이? 자, 그럼 뒷자로 보면 되겠네. More. 더 많은 것. 그랬어. 근데 more이 지금 주어자에 혼자 나 있어. 대명사로 쓰였어. 뒤에 생략된 거. More products. More products. 더 많은 상품이 are sold. 어떤 거래? 팔릴 가능성이 있어요. 자, 우리 at the end가 무슨 뜻이야? 끝에서지. 근데 얘들아, end 뒤에 s가 붙어있네? 양쪽 끝에서야. 양쪽 끝에서 더 많은 상품이 팔릴 가능성이 있대. 자, 어디에 양쪽 끝이야? The linear display. linear이 뭐야? 수직. 수직에 어떤 우리 진열대 양쪽 끝에서 더 많이 팔린대. 그리고, 자, less가 보이는데, 얘들아, less에 대해 생략된 말은 less, sold가 빠지는 거지. 생략되어 있는 거야. 그치? 덜 팔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야. 자, 인더미들 어디서는? 중간에서. 막 생각해봐. 채소를 팔든지 상품을 파는데, 진열대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치? 진열대가? 그치? 아, 그림이 너무 예쁘다. 진열대에다가 채소를 어때서야? 그림을 너무 크게 그려가지고 아니, 진열대가 길이 길다고 그랬습니다. 채소인데, 채소야? 식빵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설정하는 거. 18선에 본것 같은데. 근데 이 설정하기 사람이 이렇게 설정하는 거. 얘가 조용해 봐. 당황스럽잖아. 선생님 어떻게 그러면 못 그리면 어떡해? 뭐나못 그리겠어.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말하는 거는 중간에서 상품이 안 팔리고 양쪽 끝에서 상품이 더 많이 팔리는 경향이. 그거 지금 배우리 왠지 이유를 배울 거야. 알았어, 연습하면 되잖아. 연습 좀 할게. 그치? 자, 그럼 얘들아, 뒤에 봐봐. 뒤에 봐. 그러면 뒤에 이유가 나올 거 아니야. 그치? 중간보다 양쪽 끝에서 더 많이 봐. 중간. 그 이유가 나오지. 왜? 컨트롤 중간. 악마의 꿈 같아. 친구 뭔데? 조용히 해봐. 야! 야! 이유가 나올 거야. 소비자들이 tend to purchase. 우리 purchase가 뜻이 뭐야? 구매해요. 자, 바이예요. 구매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지. 어디에서? At the ends 뭐라고?
양쪽 끝에서. 그래서 봐봐, 이게 다 소비자 심리야. 보통 소비자들은 물건 중간보다 양쪽 끝에서 더 많이 지금 사는 경향이 있대요. 그럼 얘들아, 봐봐, 이렇게 봐볼게. 자, the aim, 목표는 이렇게 나있지. 목표, 무슨 목표야? 아니, 생산자로서의 목표는 나온 거지. 그 목표는 is to maximize 뭐 하는 거예요? 극대화 시키는 게 생산자의 목표겠죠? 얘네 뒤에 나온 투부 동사는 maximizing이라는 동명사로 바꾸면 되겠지. 그게 생산자의 목표는 뭐냐? 판매량을 극대화시키는 게 목표일 거 아니야. 근데 소비자는 자꾸 끝에서만 사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 나는 판매를 지금 계속해서 극대화시켜야 돼. 그치? 자, along the whole shop fixture. fixture라는 표현이 내가 설치입니다. 설치.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전체 이 가게 안에 있는 진열대를 얘기해주겠지. 그치? 자, 그 전체 샵에 설치물을 쭉 따라서 나는 판매량을 지금 극대화시키는 게 목적이야. 그럼 뒤에 어떤 내용이 나와야 돼? 아니, 소비자는 이런 경향이 있고, 나는 이래야 되겠어. 그럼 방법이 나올 거 아니야. Therefore. 자, 그렇죠. 그래서, 그러므로. 그럼 얘들 방법 나오겠죠? 그치? 자, Therefore를 골라봐. 지금부터 눈 혜택 눈 하면 쉬는 시간 없어. Yes. Does. 대답 안 하면 쉬는 시간 없어. 또. Yes. Hence, 또. As a result 같은 거. 아, 얘들 아니야. 더 쓰밖에 나올 수 없는 얘기 다시 해줄게요. 아니, 소비자는 양쪽 끝에서 구매를 자꾸 하려고 그러고. 내 목표는 판매를 극대화시켜야 돼. 그럼 뒤에 방법 나와야 되잖아. 아닌가, 그런 썰을 바꿔줘도 돼. 뒤에 방법 나온다고. Red is used. 어떻대요? 빨간색이 사용되어져요. 자, 우리 어디에? In the middle of the bench. 얘네 이때 벤치는 니네가 긴 의자가 아니라 여기서도 계속 display, bench 이런 게다 진열대에서 빨간색을 중간에다 놓도록 사용이 되어진다라는 거야. 근데 왜? To attract 뭐 하려고?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자, 그리고 end the lift도 그런 경향. 대답 안 하면 쉴 수가 없어. 야, 말하는 사람을 속일게. 하면 얼마나 부러울까. 그렇지. 야, 너 진짜 아이폰 세다야. 얘랑 같은 병렬이야. 그리고 판매량을 올리기 위해서는 빨간색이 사용돼. 앞에 잠깐만. 내가 계속해서 흐름 얘기했어. 아까 뭐라 그랬어? 아까 뭐라 그랬어? 내가. 야, 흐름 잘못하는 거지. 고객은 자꾸 양쪽 끝에서 사요. 근데 나의 목표는 극대화를 시켜야 돼요. 따라서 그러므로 빨간색을 사용합시다라는 얘기야. 어디다가? 진열대의 중간에다가. 왜? 고객의 눈을 끌어들이고 지금 판매량을 증진하고 있어. 근데 얘들아, 빨간색이 뭔지 모르겠지만, 니네 빨간색이 어때, 느낌이? 강렬하잖아, 그치? 자, 그래서 얘가 뭐라 그러냐? 자, why red? 그러면 왜 빨간색이냐 그랬는데, 얘들아, 그럼 이 문장 딱 띄워놓고 흐름 물어볼 수, 얘 어디에 집어넣어야 돼요? 물어볼 수 있으니까, 이 문장. 아까 전에 계속해서 얘기했어? 그치? 방법이 없어. 얘는 이렇고 난 이래? 그러면 그 뒤에 들어간단 말이야. 그럼 뒤에 뭐 나와야 돼? 빨간색에 대한, 왜 빨간색을 사용할 이유가 나요? 자, 얘들 주의해야 될 거, has with니 아니야, 우선은. 오케이? 이거 지금 현재 완료 아니라, 가지고 있다, 이 히든이 숨겨진 하고 분사로 얘를 꾸며주는 걸 주의하라. 오케이? 빨간색이 숨겨진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지. 어디에? 고객의 머릿속에. 우리도 몰라. 이런 게다 심리야, 얘들아. 그거 어떻게 해? 봐봐. 그럼 얘들아, 이런 생산자로서는 뭘 써야 될까? 이게 다 마케팅 전략이 되는 거야. 고객들이 머릿속에는 빨간색에 대한 숨은 이 어떤 메시지가 있어요. 그럼 그걸 끄집어내줘야 된단 말이야. 그치? 자, it can indicate danger. 얘들 이씨 가리킨 게 빨간 레드야. 빨간색이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지. 자, 빨간색이 뭘 나타내? danger. 뭐야? 위험. 빨간색 보면 뭔가 좀 위험스러운 것 같지? 자, stop. 뭐예요? 멈춤, 멈추게 만들고. 왜냐, 우리 신호등 같은 거, 빨간색 멈추고. Or passion, 열정, 뭘 바꿔? 아, 너무 속지. 되게 민망. 아, 팔아봐. 아, 야, 뭘로 바꾸냐고. 아, 나 진짜. Enthusiasm. 이게 뭐냐고? 좀 봤어? 설정이잖아. 뭐? 야, 빨간색 열정 있잖아. 그치? 자식에서 뭐야? 빨간색이 물론 확 끝나봐. 위험을 알고 멈춰. 빨간색을 멈춰야 될 거야. 그럼 소비자가 두 가지 멈추겠네. 그치? 자, 우리 whatever the message 이렇게 보이는데, 자, 조용히 해봐. 이제 문법이 여기서 어법이 좀 나올 거 밖에 있죠? 왜? 아무 소리 뭐가 안 보여? 아, 내가 좀 빛나긴 해.
어저께 내가 그 얘기 하고 나서 인정, 인정. 사람이 좀 왜 차라리 내가 좀 그런 것 빛이 나. 같아. 그러면 사람이 좀 난 사람 아니잖아. 내 분도가 굉장히 힘들어. 진짜 어떻게 내가 그냥 얘들아 다른 인공위치도 들어갈 수 한 명 있는데 반응을 아 어떻게 얘들아 봐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니네가 졸음을 깼잖아 어? 내가 졸음 깨려고 한 얘기야 자 애들 와대발 발표쳐 어서 배웠어? 그렇지 복합관계 대명사야 봐봐 꼬마 동그랑 쳐라 야! 꼬마 동그랑 치라 했어 그러면 제가 지금 무슨 역할을 해줬다라는 거야? 접속사 역할을 해줬다. 여기다 왔으면 왜안 돼? 왜안 돼? 왔이 접속 기능이 있나? 없지. 와대고 써야 돼. 됐지? 왔으면 안 돼. 두 번째. 자, 얘 뭘로 바꾸냐라는 거지. 누메로 와. 누메로 와. 자, 그럼 이제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 두 번, 아까 얘기했어. 왔이냐, 와대버리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지. 그러면 콤마 역할을 해주는 접속 기능 왔은 없어. 알겠지? 와대벌 밖에 안 돼. 또두 번째. 와대벌이냐, 하우에벌이냐, 이렇게 나올 수 있어. 하우에벌 안 된다. 외워도 해석을 이렇게 메시지가 무엇이든지 간에 이렇게 해석이 돼. 오케이? 그 빨간색이 전달하는 메시지가 위험이든지, 멈춤이든지, 열정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이렇게 되겠지. 레드가 스탠아웃 뜻이 뭐라 했어? 저번에 왔었잖아. 두드러지고, 자, 엔드드 어트랙트 얘랑 병렬이지. 끈다라는 거야. 누굴 끄냐? 얘가 이때 아이는 문이 아니라 시선을 끌어, 시선을. 그것으로, 그게 누군데? 빨간색으로 시선을 끈단 말이야. 다시 한 번. 걔가 전달하는 메시지가 위험, 스탑, 패션, 무엇이든지 간에 빨간색이라는 것은 두드러지고 그것으로 시선을 끌어당겨요. 자, 그럼 얘가 이게 다 전략이라고, 스트래터지야. 자, 이 사람이 또한번 얘기했나? 이 에임, 목표는, 이 사람의 목표야. 목표는 is to draw, 우리 draw가 뭐야? 아니, 지에다 설화 명호로 걸어, 설화. 애기들이 뭔데? draw word, 설화잖아. 이거 설화 알겠습니다. 설화야, draw가 설화잖아. 진짜? 아씨. 자, 그러면 얘들아, 조가 어트랙트랑 똑같지? 어쨌든 이 사람의 목표라는 것은 끌어들이는 거야. 어트랙트야. 누굴 끌어들여? 고객의 시선을 어디다 끌어들여? 야, 앞에 봐. 어디다 끌어들여? 진열대 중간에 끌어줘. 왜? 중간에서 사람들이 물건을 안 사면 판매량이 안 올라가요. 양쪽을 써서 중간에 나 할게. 그럼 중간에서 빨간색을 써서 고객을 끌어들여서 그 물건을 사야 판매량이 올라갈 거 아니야. 그게 목표라는 거야. 자, 그럼 또이 사람이 뭐라? 이 words 뭐래? 그게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뭐가? 빨간색을 사용했더니 이런 시선을 끄는 효과가 있습니다라는 얘기야. 자, 뒤에 얘가 give it a try가 한 단어야. 한번 해봐. 괜히 give it a try. 오케이? 명령문이야.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 어스터 우리 스토리 뭐야? 자판대야. 그럼 너가 지금 이런 샵이 없으면 자판대를 위해서 한번 해보세요라는 얘기. 뭘 해볼까? 빨간색을 중간에다 한번 놔보라는 거야. 자, 오늘 뒤에 나오지? Put the red product 두십시오. 빨간색 상품을 in the middle 어디 둘까요? 가운데다 한번 보세요. If a red product is not available, available이 뭐야? 이용할 수 있는, 구할 수 있는 거니까 만약에 빨간 상품이 없다면 이렇게 되겠지. 이용할 수 없다면 use 사용하세요. Red drape. drape가 휘장이 뭐야? 이거 두르는 거잖아. 머플러 같은 거잖아. 빨간색 휘장 한번 in the center 센터이나 미들에 똑같잖아. 중간 한번 사용해서 보세요. 어디 중간? 진열대 중간에. 왜? To achieve the same result. 똑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자, 밑줄 쳐봐. 똑같은 결과가 뭔데? 주목을 끄는 거야. 그거 다시 적어봐요. 이거지. To, 그냥 명사로 써줄게. To attract the consumer's eye. 하나 더 적으면 and lift sales. 판매량을 증가시킬 수 있게 해줄게. 이제 그걸 얘기해 주는 건데. 소비자의 흑화를 끌고, 그리고 판매량을 올리는 결과를 똑같이 얻을 수 있을 거야. 빨간색 사용해.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이제 우선은 답은 뭘까요?
2번. 그치. 일단 빨간 게꼭 들어가줘야지. 소재가 빨간 게. 한번 볼게, 이번에. 자, 우리 스트라테직 포지셔닝. 스트라테직이 무슨 뜻이야? 전략적인 포지셔닝이 배치야. 포지션 시킨다라는 위치 시키는 거니까. 빨간색의 전략적 배치. 자, 뭐를 위해서 증가하는 판매량을 위해서 이렇게 되겠지. 자, 1번 한번 볼게. 자, 우리 세일즈 스트래티지까지는 그럴듯해. 판매 전략인데 다양한 색깔을 사용해. 빨간색밖에 나온 적이 없어요. 자, 3번은 자, which is more influential for sales color or position. 뭐래요? 어느 게더 판매에 영향력이 있을까? 색깔일까? 배치일까? 그런 얘기 없었지. 이제 자, 4번에 자, discovering consumer taste. 이게 뭐야? 취향이야, 취향. 고객의 취향을 찾아라. 자, with what should be done first. 자, 뭘 먼저 해야 됩니까? 라는 표현이고, 빨간색. 가장 강렬한 색깔입니다. 인간의 감정을 지배하는 인간 감정에게 아니잖아. 그렇지? 빨간색만 들어갔던 답이 아니라 전략적인 빨간색의 배치. 어디다가? 어떤 우리 증가하는 판매를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지? 그 정답 2번이 되겠지. 아, 이거밖에 안 됐어, 시간이? 아, 8시 이후냐? 이렇게 되었어? 오늘 못 쉬겠네. 자. 아니, 원래 이렇게 안 된다 그랬다, 된다 그러면 사람이 되게 기분 좋아요. 추워? 니네 공부 안 해서 그래. 나 지금 열렸더니 막나 너무 더운데? 아, 근데 얘는 왜안 와? 야, 아우, 괜찮잖아. 너는? 그럼 니네 바꿔. 아니, 저거. 그럼 내가 나 올라가면 얘들아 나 저기 올라가면 얘들아 이거 바닥 무너져 어저께 애들 나보고 올라가라고 했는데 내가 저거 어떻게 올라가 이걸 뭐라고 나는 소원도 잡은 거 같아. 아, 근데 지금 너 잡아올 때 왜? 내려봤어. 아, 계속 너무 추워요. 저는. 야, 나좀 잡아줘 근데 지금 여유 있는 것 같아. 싫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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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너무 추워요. 뭐, 감기가 아주 나 추워요. 아니, 원래 가서 다 진짜 기침 안 했는데, 여기 오고 기침하잖아, 지금. 아, 이거 너무 추워요. 소아야 너 그렇게 자꾸 늦을 거야? 뭐? 거짓말 너 자꾸 어? 너 자꾸 그 거짓말 할래? 너 내가 기억나 너 내가 맨날 어? 너 누구냐? 내가 맨날 이랬는데 너 뭐? 너 저번에도 나한테 내가 너 그때도 늦게 왔잖아. 야, 너 진짜 너 몽탄 교시 내가 너막 맞았던 기억나는데 뭐 자꾸 어? 그래 나왔다며 맞그 문제 맞았어? 그럼 멜리사 나왔다며 아니 듣기에서 레이저 멜리사 나왔다며 어? 야, 너 뭐냐 너? 신부님이 나왔다던데? 야, 너몇등 나왔어? 서호야, 너 영화 몇점 났어? 모의고사? 재민이 몇점 났어? 그거 몇이야? 아 진짜 왜? 몇인데? 아 어? 아야 올라 이대 얘기해. 드릴게 아니 이번에 안 어렵던데 왜 그래? 잘 봤어 모의고사? 어? 진짜? 너는 너몇 대지? 아, 2? 아, 나 진짜 너 진짜 나는 또 해버리고 싶다. 힘이 나온다. 내가 환장했어. 55번?
야, 너무 시끄러워. 그런 말은 어? 어차피 지금 별반이 섞어 일찍 맛있어. 근데 20분 틀어서 지금 몇 분이잖아. 몇 분이면 지금 먹으면 잠깐 다 모여가지고 아, 그냥 이거 연아 이런 식으로 딱 씹으니까 안 적이 되는 거 비만이 게임에 얘들아 이제 공부하자. 핸드폰 다 집어넣어. 지금 안 집어넣어 안 돼. 야, 쉬는 시간 끝났어. 야, 조용히 해. 야, 핸드폰 안 집어넣으면 오늘 지금 내일 보강 때 큰일 나. 어쩌라고? 어쩌라고? 아니, 어쩌라고? 아니, 그런 거 없어. 내 맘이야. 야, 나는 공부할게. 조용히 해. 자, 다음 거 갈게요. 자, 볼게요. 이것도 되게 어렵다, 얘들아. 야, 정신 차리라고. 나 이제 쉬는 시간 안 주는 거야. 자, 우리 to check the given hypothesis 보이죠? 앞에 잠깐만. hypothesis 뭐야? 가설. 얘들아, 얘가 단수 형태야. 여기는 수위치 중요하다. 얘가 단수고, 여기 가다 보면 이렇게 SES 이렇게 쓰는 게 복수 형태니까 알아도. 알겠어? 아까 우리 모두 있었어, 앞에서. 단수 복수 모르는 것도 있어. 들어봐. 앞에서 단수 복수 뭐 나왔어? 크라이, 크라이. 나 조용히 안 해? 크라이, 앞에다. 너 이거 어려운데 어떻게 할 거야? 자, 그러면 우리 투부 정사가 무슨 용법인지 잘 들어. 그치? 근데 여기 투부 정사밖에 못 써요, 여기는. 부사용법이니까 투부 정사밖에 안 된다. 알겠지? 여기다 체킹 쓰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주어진 사설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 가설이 뭔데? 가설이 뭐야? 실험을 하기 전에 가설을 세우잖아. 그치? 한 가지 가설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연관 데이터를 모아서 실험을 해서 입증을 해서 그게 나온 게 사실이야. 그럼 얘들아, 가설은 지금 실제적으로 바로 쓸 수가 없는 거겠지. 가설이라는 건 세워놓고 걔를 실험을 해서 얘가 옳은지 그른지를 따지고 거기에서 나온 사실이 이제 우리 현실 세계에 쓰이는 거야. 자, 그러면 주어진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필요합니다. 데이터가 필요해요. 자, 데이터가 뭐야? 자료지, 자료. 자료가 필요한데. 자, 이렇게 가로 묶어볼게. 자, relevant to the hypothesis. 이렇게 가로 닫고. 자, 우리 relevant to 뜻이 뭐야? 연관된. 가설과 연관된 데이터가 필요해요. 이렇게 됐으니까, 뭐, 우리 relevant 정도를 related로 뭐 써도 돼. 솔직히,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 우리가 실험을 한단 말이야. 우선 가설을 하나 딱 세워놓고. 자, 그 다음에 순서가 어떻게 돼? 연관된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돼. 얘와 연관, 가설과 연관된 데이터 수집을 한단 말이야. 자, 그러면 in a laboratory 사례 실험실 환경에서는 실험실에서 하는 거니까 실험실 환경에서 자, experiments 자, 실험이라는 것은 carefully designed to 우리 be designed to 뭐뭐 하도록 설계를 해야지. 이제 실험이 아주 조심스럽고 주의 깊게 설계가 되어지는데 뭐 하려고? To generate 뭐 하려고? 생성하기 위해서 뭐를 생성할까요? The needed data 이렇게 꾸며주네요. 필요한 데이터를. 얘들아 계속해서 나오는 말은 연관 데이터, 필요한 데이터. 얘들아 연관 데이터, 필요한 데이터. 뭐에 연관되고 뭐에 필요해? 뭐에 연관되고 뭐에 필요해? 가설, 만들어놓은 가설에 필요한 데이터. 너 그럴 거야? 뭔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야, 앞에 봐, 지금. 아, 지금 좀. 계속 안 해. 계속 안 해. 해놓고 쳐다보고도 안 해. 안 해. 삐졌어.
그냥 니는 제가 그냥 쳐다보지 마라. 삐져버 완전히. 자, 그러면 얘들아, 실험실 환경에서는, 실험실 환경에서는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를 만들어야 돼. 뭐에 필요한? 가설에 필요한. 그치? 자, 그러면, 임팩트. 사실상, 잘 들으세요. 많은 경우에 실험이라는 것은, 아까 선생님이 이제 보완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되어지는데, 이 단어가 중요하지. falsify. 뜻이 뭐야? 틀렸음을 입증하다. 자, 얘들아, 우리 이 단어가 틀렸음을 입증하다. 이렇게 돼서, 누구랑 똑같냐면은, 밑에 this prove랑 똑같아. 입증하다. 자, this prove 보이지? 얘랑 똑같아요. 그리고 또 똑같은 단어가 있어요. invalidate라고 있어요. 그럼 얘 반대말은 옳음을 입증하다는 거 어떻게 써야 돼? 얘들아, prove야, prove. 그리고, 자, validate, 이거는, 옳음을 입증하다. 그러면 이제 니네가 알아둬야 돼. 실험실에서 실험을 할 때, 가설이 옳다는 걸 입증하는 게 아니라, 이 가설이 틀렸다라는 걸 입증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가설이 틀렸다고 입증을 해나가면서,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고, 걷다 보면은, 옳은 게 하나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 단어가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이제 얘가 사실로 표현해봐. 사실. 많은 경우의 실험에는, 실험이라는 것은, 틀렸음을 입증하도록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다는 거야. 자, 누구를? 가설을 틀렸음을 입증하는 거야. 자, 근데 왜 그럴까요? In order to see. 왜? 알아보기 위해서. 얘들아, 니네 if 멸표 치고, 이때 if가 만약에 문무라면 조건절이야? 내가 불러볼게. 뭐가 떠오르지? wonder, ask, want to know, want to see, not sure. 뭐가 떠올라? 인지한 표정들. 인지 아닌지 안 떠올라? 아, 인지 아닌지 너무 wonder, ask, want to 전혀 안 떠올라? 큰일 났네. 자, 일단 내가 지금 쓴 거의 공통점이 뭐니? 불확실하잖아. 뭔가 좀 궁금하고 물어봐야 되겠고 알고 싶고 확실하지 않아. 이런 단어는 that하고 못 써.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that은 확실한 단어라고 써. I know that, I think that, I believe that 이렇게 쓰고 자 요런 단어는 뒤에 if나 whether절이 나와주지 인지 아닌지 자 그럼 얘들아 여기 나오는 if는 대수로 못 바꾼다 써놔 그게 안돼 조건 안 된다고 안 돼? 아니 맞어 대수인데 whether는 돼 대수는 안 돼? whether 된다고 또 거꾸로 쓰지 말고 이거 이겼어 자 뒤에 봐봐 그러면 보통 실험실에서는 가설이 틀렸음을 입증하도록 디자인이 되어야 돼요. 근데 왜 그런지 볼게. 가설이 survive 할수 있는지 없는지. survive 뭐야? 살아남을 수 있는지 없는지. 자, 어디에서 the confrontation이라는 거 대면을 했을 때. 누가 대면을 해? 현실과 대면을 했을 때. 얘들아, 이게 무슨 말이야? 가설이 현실과 대면을 했을 때, 가설이 생존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고. 가설이 현실에 사용될 수 있는지, 그 가설이 정말 현실과 어울릴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가설이 틀렸다는 것을 입증을 해줘야 돼. 이해 갔어? 뭐, 자, 다시. 대부분의 실험이라는 것은 가설이 옳다라는 걸 입증을 하지 않고 이 가설이 틀렸구나라는 입증해 가는 과정이야. 왜? 가설이 세상 밖에 나왔을 때, 현실 속에서 정말 적용이 될수 있는지 알아보려면, 가설이 틀렸음을 입증을 해줘야 돼. 오케이? 그래, 틀렸구나, 얘 틀렸구나, 얘 틀렸구나, 이러면서, 나중에 그럼 이게 맞구나, 이렇게 나온다라는 얘기하고, 모르면 그냥 그런 거야. 알겠어? 알겠니? 자, 그래서 General Hearing Search Experiment 나왔지? 얘는 우리 Search 밑줄. 야, 니네, 그, 내가, 너 요번에 그 모의고사에서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 니네한테 얘기했잖아. 그 38번, 니네 맞았어? 네. 썸앤 아가리 나온 거. 그럼 애들잖아. 네. 그치? 그, 맞았어? 네. 바로 그대로 썸앤 아가리도 나왔더만. 네, 맞았어요. 썸앤 아가리 아저씨 뒤집어 들어갔잖아. 그건. 얘들 뭐 서치 동그라미 쳐. 서치 의미가 뭐야? 이러한. 쟤도 얘들아 힌트야. 순서에서 힌트야. 이러한 실험을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거. 이러한 실험이 뭔데? 얘 나왔잖아. 그치? 아, 이제 잘못된 것을 입증하려는 이런 실험을 만들어내는 것은 이렇게 됐다. 자, 이제 동사 동그라미 치고. 왜 단서 나왔어? 나한테 얘기 좀 해봐.
동명사로 와서 이제 그러면 이 가설이 틀렸다라는 걸 입증을 하는 이런 실험을 만들어내는 게 가능하대. 자, 왜 가능해? Because we have the hypothesis in advance. 우리가 미리 가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치? 가설이 있으니까 실험이 되잖아. 그치? 예를 들어서, 자, 뭐 할까? 아, 해가 동쪽에서 뜬다라는 가설을 세우고 여기에 연관되고 필요한 자료를 모으는 거야. 그리고 그게 틀렸음을 입증하다 보면, 아, 어쨌든 우리는 이미 가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험이 가능하겠지. 그치? 실험이 가능하대요. 잘하는 이런 점이.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relying on data 어디다 의존을 해? 자료에 의존한다는 거야. 왜? To generate hypothesis. 왜? 가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거꾸로지. 가설이 있고 연관 데이터를 모으는 게 아니라 데이터가 있고 가설을 모은다라고 가정을 해보자라는 거야. 자, 그러면 we cannot make sure that, 자, make sure, 확인하다, 확실히 하다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나왔어. 얘가 이 this은 접속사, make sure that 이렇게 접속사였어. 뭐를 확인하고 있을게? 뒤에 gathered 동그라미 치고 얘가 후치로 앞에 있는 데이터를 수집해. 얘가 그러면 gathered 쓰면 안 되겠네. gathered 무슨 뜻이야? 수집된 자료, 수집된 자료. 자, 근데 바로 안에 usually는 opportunistic manner, opportunistic이라는 게, 자, 저거 편의적이냐? 편의적인 게 뭐야? 내가 편한 걸 한다는 거야. 보통 우리가 자료를 수집할 때내 편의적인 방법들을 하는 거지. 예를 들어 봐봐. 500개가 필요한데 한 350개가 필요해. 아, 여기 필요한데 아, 이거 해. 대충 보통 자료를 수집할 때는 편의적인 방식으로 이 자료가 수집되어지는데 그 수집된 자료라는 게 데이터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대요. 자, 뒤에서 또 후치 수식이야. 어떤 데이터? 필요한 데이터. 자, 뭘 하려고? prove or disprove 뭐야? 입증하든지, 가설을 입증하든지, 아니면 가설이 틀렸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된 데이터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없다라는 얘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보통은 아까 쌤 얘기했어요. 가설을 세우고 연관되고 필요한 데이터를 모아야 되는데, 우리가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지금 가설을 세운다 그러면, 아니,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어. 이 가설에 맞는 데이터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야. 그럼 니네 한번 생각해봐. 가설을 세우고 나서 이 가설에 맞고 필요한 데이터를 모아야지. 그치?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가설을 세운다라는 게 말인데? 근데 공개지. 데이터를 모아서 가설을 쓰는데 어떻게 그 데이터와 가설과 연관이 있는지 알겠어요? 연관이 없는지 아닌지가 아니라 가설을 입증하고 가설을 틀렸음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인지를 확인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데이터 근데 뭐 그게 너무 많잖아. 데이터를 엄청나게 모았는데 여기서 가설을 만들어내려고 이 가설을 갖다 그 데이터를 찾아서 만들어낸다라는 게 가능해? 가설이 있고 그 데이터를 찾아야지. 그치? 만드는 거 어디서 봤어요? 거기 그 가설에 봐봐. 아까 있잖아. 해가 동쪽에 뜨나 이런 가설을 세워놓으면 그것과 연관된 데이터를 모을 거 아니야. 근데 데이터가 얘랑 가설이 없는데 어떤 데이터를 모아? 다 모아? 다 모아? 다 모아서 그 데이터가 틀렸고 얘가 거기에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어떻게 알아? 가설이 없는데. 가설을 안 세우고 안 세우고. 아니, 가설이 없잖아. 네가 해와 관련됐다라는 가설이 없는데 어떤 데이터를 봐? 야, 그거 너무 억지야, 신여가. 야, 근데 내가 너희 둘은 지금 보면은 이게 그런 식으로 나가면 영어가 답이 안 나와. 보통 가설들이 그런 식으로 있어야 됩니다. 먼저 막 자료를 수집하다가 이렇지 않을까 하고 결과를 그래, 잘 그랬잖아. 아까 대부분의 실험실에서는 그게 아니래잖아. 그치? 아니, 봐봐, 얘들아. 가설을 세워놔야 거기에 연관 데이터를 뽑는다 그러잖아. 근데 니네 데이터라는 거 양이 어마무시해. 그걸 다 모아가지고 거기서 가설을 만든다는 게 말이 돼? 어? 아까 그랬잖아. 가설을 어떻게 데이터를 모아서 거기서 어떻게 가설을 뽑아내? 그러면 봐봐, 뽑아낼 수 있어. 그러면 가설이 너무 많이 나와. 가설이 너무 많이 나와. 그치? 한 가지 가설을 세워놓고 거기에 연관되고 필요한 데이터를 모으면 이거는 가능해. 시간이 줄어지는데 가설을 엄청나게 해서 이 가설이 맞냐, 이 가설이 틀리냐 보면 가설이 하나만 나오는 게 너무 많이 나와. 그치? 야, 나 그렇게 따지면 이거 못해. 이거는 이렇게, 어? 얘네가 이과라서 연구해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 그러면 얘들아 봐봐. 얘들아 봐봐. 야, 그러면 여기에 그냥 따라와. 알겠어? 니네 그 머리에 니네가 배운 그거 하지 말고 이 지문에 충실하면 돼. 어? 그렇게 따지면은 글이 아무것도 답이 안 나와. 이것도 되고 저것도 돼요. 그럼 니네는 그냥 이 지문을 따라와줘야 돼. 알겠어? 아, 이 지문에서 하는 얘기는 그 얘기잖아. 지금 가설이 너무 많아서, 아, 가설이다. 데이터를 먼저 보면 데이터 양이 너무 방대해. 그러면 그거를 틀렸다 입증하고 옳음을 입증하다 보면 이거는 너무 지금 약간 뭐라 그러지? 좀 이렇게 합리적인 방법은 아니지. 그치? 가설을 세워두고 연관되고 필요한 데이터를 만들어서 입증을 하는 게더 빠르지. 이제 자료를 이만큼 만들어냈고 거기서 아, 이 가설이 틀렸구나, 이 가설이 맞았구나 하면 가설이 엄청나게 나온다라는 얘기야. 아, 니네가 지금 알고 있는 지식이 어떨지 몰라도 글이라는 게 그래. 이 사람이 그렇게 썼으면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알고 봐야 돼. 아니, 어디 가서 물어봐봐. 이 얘기는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해빙과 데이터에서 끊어볼게. 자,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내가 희쁘게 동명사 조언의 그 단수 취급을 해준다.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크리에이트 딜레마, 딜레마를 만들어. 딜레마가 뭐야? 진퇴양난이야.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 그게 무슨 얘기? 데이터가 너무 많으면 얘가 맞았는지 얘가 틀렸는지 입증하는 게 너무 힘들어. 이제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간다. 자, 그러면 그게 제공을 한다라는 거야. 뭐가? 지금 having more data가 이렇게 끝나죠. 더 많은 가설을 가지는 게 제공해줄 수는 있대요. 앞에 봐. 뭐를 제공해줘? 더 많은 기회를 제공은 해줄 거야. 뭐 하는? Have the right data. 올바른 데이터를 가질 수 있는 기회는 더 많아지겠지. 그치? 데이터가 많으니까 올바른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기회는 더 많아지겠지만, 그것은 또한 제공을 해주는데, 자, many more potential hypotheses를 앞에 그냥 봐봐. 이때 many가 뭐야? 어휴, 그렇게 생각 없이 하면 안 돼. 얘 누구야? 야, 지금 중요한 거 한다. 어? 비교급 강조야. 근데 얘들아, 비교급 강조 다섯 가지 누구 배웠어? even, still, allow, far. 멋지 배웠지? 근데 얘는 뭐하리? many네? 얘들아, 이 many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은, many more 뒤에 복수명사 있을 때 쓴다. 그러면 니네 여기는 멋지 쓸수 있을까? 없어. 멋지는 형용사만 있을 때, 멋지 more 뒤에 있고, 멋지 more, 멋지 color. 이렇게 써야 돼. 복수명사, 아까 쓰면 hypothesis가 복수라고 그랬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복수명사, more 복수명사 있으면 many로 이렇게 수식을 해줘야 돼. 오케이? 자, 그러면 어쨌든,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진다라는 것은 지금 올바른 데이터를 가질 기회는 더 많이 제공은 해주겠지만 그것은 또한 훨씬 더 많은 잠재적인 가설들이 생겨난다라는 거. 가설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얘도 될것 같고 쟤도 될것 같고 가설이 너무 많아져. 그러면 그 많은 가설을 옳음을 입증하고 틀림을 입증하고 그러면 이거는 너무 비효율적인 거지. 그치? 자, 우리 뒤에 너, 얘들 여기는 문법을 좀잘 봐야 되겠다. 자, 우리 더 넘버로 보기부터. 뭐뭐이 수. 자, 뒤에 무슨 명사가야 돼? 복수명사. 자, 동사는 단수동사 나와줘야지, 그치? 단동이. 자, 여기 언어물어보는 의미가 뭐야? 많은. 자, 얘는 무슨 명사? 아니, 넘버를 들어갔잖아. 둘다 복수동사야. 동사는 복수동사지? 자, 그럼 아까 선생님이 하이포테시스 어떤 게 복수 형태라고 그랬어? SES부터 복수명사니까 여기다가 SIS 쓰면 틀려. 알겠지? 자, 왜냐하면 가설들의 수 이렇게 돼 있지. 가설들의 수. 얘들아 단수동사 나와줘야 돼. 오케이? 자, close faster than the data. 어떻대? 가설의 수가 자료의 수보다 더 빠르게 커지기 때문에. 그치? 자료 수보다 가설의 수가 너무 많아서. 그렇기 때문에 we have no hope. 우리가 희망이 없대요. 자, 어떤 희망? 해치 업 하는 게뭐 하는 거야? 얘들아, 니 수업 안 듣니? 어? 해치가 무슨 뜻이야? 가는 봐. 따라잡다잖아. 우리가 따라잡을 그런 희망이 없어요. 우리 바이아인지는 어떻게 해서? 그냥 단순히 우리가 점점 더 많은 measurement, 측정치야. 측정치를 모아서만은 따라잡을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 보니까 내용이 이해가 가네. 아까 그랬잖아. 데이터가 너무 많으면 지금 가설이 너무 많이 생겨.
그 가설을 입증하고 틀렸음 입증하고 하다 보면 데이터보다 가설이 더 빠르게 커져가. 그러면 우리는 어떤 희망이 없냐? 그냥 일단 측정치라는 게이 데이터야. 점점 더 많은 데이터를 모아서는 가설을 쫓아갈 수가 없다라는 게, 가설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그치? 하나의 가설을 세워놓고 나서 연관 데이터를 뽑는 게 훨씬 낫지. 많은, 그 많은 방대한 가설의 그 데이터에서 가설을 이거 입증하고 저거 입증하고 이것보다는 데이터를 그냥 가설 하나 세우는 게 낫다라는 얘기겠지? 자, 그럼 우리 답을 한번 찾아봐. 1번이지, 5번이지. 자, all more data always better for hypothesis testing. 이거 뭐래? 야, 더 많은 데이터가 항상 가설 실험에서 더 좋을까라는 얘기야. 그래서 데이터가 많다라고 좋다라는 건 아니지. 왜? 입증해야 될 가설이 그러면 너무 많아. 그치? 우리가 따라잡기가 힘들 정도가 된대. 자, 1번부터 한번 볼게. 더 많은 데이터는, 자, 우리 에퀄리시에서 과학에서 정확성을 올린다. 과학에서 정확성 얘기 나온 적 없고. 자, which comes first? data or hypothesis? 자료가 먼저일까? 가설이 먼저일까? 그런 얘기는 아니었지. 더 많은 가설, 이제 데이터가 생기면 또 가설 만들기 힘들다고. 자, 우리는 익스클루드 뭐야? 그렇지. 제외하는 방법, 뭐를? 아이고, 이게 잘못된 데이터를 제외하는 방법, 더 나은 분석을 통해서 지금 데이터 제외라는 얘기 나오더라고. 자, 가설들은 스테핑 스톤입니다. 스테핑 스톤 뭐야? 디딤돌이지. 자, 뭐의 디딤돌이야? 이론을 입증할 디딤돌이에요. 아니지. 이제 가설이 많으면 지금 우리가, 아, 저기 데이터가 많으면 가설 입증이 조금 이제 힘들어진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야. 자,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고, 얘들아, 내일 부강 늦지 말고 와라.